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푸른 빛으로 가득한 상쾌한 자연 속에서도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물질들은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담쟁이 덩굴 역시 알러지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액이 함유되어 있는 등 자세히 찾아본다면 정말 온갖 독성 물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독 중에서도 식물성 독에 대한 화학입니다. 약초도 많고 독초도 많고 식용식물도 많은 것처럼 세상에는 엄청난 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을 다 찾아보는 것보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역시 가장 강한 독을 갖고 있는 식물은 무엇이며 그 독은 무엇일까가 아닐까요? 세계 기록을 찾아보기에는 기네스북만한 것이 없습니다. 기네스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식물을 찾아보면 캐스터빈이라 불리는 식물이 2002년 1월 18일 기네스에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마이크로그램으로 72kg의 사람을 죽이기 충분한 정도의 독성이라고 합니다. 캐스터빈이 우리나라 명칭으로는 피마자라는 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마자는 마치 털난 구슬처럼 생긴 열매가 잔뜩 맺히는 아주까리라는 식물의 씨앗이죠. 학명으로는 리시누스 코뮤니스라 부르는데 리시누스가 진드기란 뜻입니다. 열매의 모습이 진드기처럼 생겼기 때문이죠. 이 콩 속에 그렇게 강한 독이 있다면 쓸모없는 위험한 식물일 텐데 피마자라는 이름은 왠지 들어본 듯도 합니다. 왜냐면 피마자를 짜내 피마자유라는 기름을 모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피마자유는 글리세롤에 3개의 지방산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지질의 형태인 트라이아실 글리세라이드 구조를 갖는데 지방산으로 리시놀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먹게 되면 몸속에서 지질이 분해되어 다양의 리시놀레산이 장 속에 분비되면서 급격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킵니다. 피마자유는 사회적인 모욕감과 비참함을 주기 위한 설사 테러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역한 맛과 향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고문용으로 사용됐다고도 하죠. 옅은 피마자유 속에는 독이 없으니 먹을 수 있긴 있겠습니다. 피마자 속의 독이 기름에 녹아나올 수 있는 단순한 유기화합물이 아닌 더 크고 변질될 수도 있으며 친수성을 갖는 다른 종류의 물질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리시누스 코뮤니스 속에 함유된 강력한 독의 이름은 학명을 따서 리신이라 부릅니다. 리신은 생분자로서 탄수화물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는 단백질, 즉 렉틴이라 부르는 종류입니다. 결국 리신은 지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추출된 피마자유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피마자유 추출 후에는 8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활성을 없앱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리신이 특정한 온도 이상에서는 비가역적으로 변성되는 단백질이자 효소이기 때문입니다. 리신의 구조는 리신 독 A사슬과 B사슬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A사슬은 실제 독성을 갖는 물질로 N글리코시드라는 결합을 가수분해에 파괴하는 효소입니다. B사슬은 독성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세포 표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는 렉틴입니다. A와 B사슬은 황과 황이 연결된 이황화 결합으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B사슬이 세포에 달라붙도록 하고 내부에 들어간 후 A사슬이 독성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리신은 보리를 비롯한 곡물에도 함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B사슬이 없어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독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세포 속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리신의 작동 원리는 2형 리보솜 비활성화 단백질, 줄여서 RIP2라 부르는 방식입니다. 리신이 유입되어 세포에 이르게 되면 표면에 달라붙는 능력이 있던 B사슬 매개체로 달라붙어 유입됩니다. 세포 내에서 그대로 방출되거나 분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골지체라는 소기관을 통해 소포체에서 리보솜과 반응해 N글라이코시드 결합을 끊어 단백질을 영영 만들지 못하는 고장난 세포로 바꾸게 됩니다. RIP2 물질들의 작용 결과는 흔히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는 Rest in Peace와 같아지죠. 간단히 설명해서 대충 어느 순서인진 알아도 골지체니 소포체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생화학 기반으로 이 과정과 각각의 역할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포의 모양은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동물 세포의 모양입니다. 식물 세포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죠. 먼저 세포의 가장 바깥인 세포막에 달라붙은 리신은 내부로 들어와 골지체로 이동합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그림이 잘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지체가 무슨 말이지? 뼈, 고래, 기름, 지 같은 건가? 완전 틀렸습니다. 골지는 1906년 신경계 구조 연구로 산티아고 라모니 카할과 공동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이탈리아의 생명과학자이자
전 이탈리아 왕국 상원의원이었던 카밀로 골지입니다. 카밀로 골지가 발견한 소기관이기 때문에 골지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소포체에서 만든 단백질을 세포 내부로 분비하거나 혹은 저장하는 우체국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입된 리신은 우체국을 이용해 소포체로 직행하게 되는 셈입니다. 소포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드럽다는 스무스가 붙은 소포체와 거친 소포체입니다. 스무스한 소포체는 과거에는 활면 소포체라 배웠는데 지금은 더 풀어써서 매끈면 소포체라 부릅니다. 매끈면 소포체는 지질, 지방산, 호르몬 등 스테로이드의 합성이나 탄수화물의 대사, 세포 독성 해독, 칼슘 저장 등 전반적인 물질 대사 역할을 합니다. 리신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조면 소포체라 불리던 거친면 소포체는 단백질의 합성과 운반에 작용합니다. 무엇 때문에 거칠거칠한 표면을 갖는지는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이듯 작고 동그란 알갱이들이 잔뜩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알갱이들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신은 골지체를 거쳐 거친면 소포체에 들어온 후 리보솜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리보솜은 코비드 백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mRNA, 즉 실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전령 RNA를 이용해서 담긴 정보대로 아미노산들을 순서대로 연결해 단백질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인체 내 모든 단백질들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정말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맞닿는 곳에 EPA라 불리는 세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A는 아미노산 도입자리로 붙이기 위한 재료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P는 펩타이드 tRNA 결합자리로 아미노산들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E는 일종의 출구입니다. 이 세 공간을 거치며 mRNA의 정보대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리보솜의 구조를 보면 당연히 중요해 보이는 자리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중 SRL이라 쓰인 A자리 바로 옆에 RNA 사슬이 핵심입니다. 사르신 리신 루프라 불리는데 리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각각 알파사르신이라는 단백질이나 리신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고장나버리면 그 이후에 EPA 자리까지 모두 다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정확히는 사르신 리신 루프에서 리신이 작용하는 2660번째 RNA 서열인 아데닌의 변질입니다. 리신 독소 A사슬은 SRL에 아데닌 2660의 주위를 둘러싸 에너지 상태를 조절하며 그 순간 물 분자가 다가와 당과 아데닌 염기의 질소 사이에 N글라이코시드 결합을 파괴합니다. 단 하나의 염기가 사라졌을 뿐인데 결과는 단백질 합성 기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결국 죽는 셈입니다. 모든 독은 인체 내 어딘가 작용해 기능을 손상시켜 문제를 일으킵니다. 리신은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합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만큼 독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도 쓸모가 있을까요? 정말 쓸모 없는 물질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웬만해서는 어딘가 쓸모가 있습니다. 리신은 의료 분야에서 관심 받습니다. 정확히는 리신의 A사슬과 B사슬 중 독성이 없고 세포에 달라붙어 무언가 집어넣을 수 있는 B사슬이 중요합니다. A사슬과 B사슬 사이의 이 황화결합은 매우 끊어내기 쉬운 화학결합입니다. B사슬에 약물이나 전달물질을 달아 약물전달 시스템의 표적기술로 사용하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포에 달라붙어 자극하지만 독성은 보이지 않는 B사슬을 이용해 면역보조제로 면역작용을 증폭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예상대로 리신을 무기로만 사용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에는 분진 형태, 탄약 겉에 코팅, 무기파편 코팅 등으로 사용을 했지만 열을 가하면 변질되기도 하고 그 외의 화학 무기들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적용 시도가 중지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불가리아의 반체제 및 반공산 작가였던 게오르기 마르코프의 암살에 리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작은 구멍 두 개가 뚫린 총알에 리신을 넣고 체내 온도에서 녹는 설탕으로 껍질을 만들어 쏘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모르고 계셨을 아주 큰 비밀입니다. 바로 리신은 에이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가 있는 가장 위험한 식물독이라는 리신보다 더 강한 식물독이 하나 있습니다. 우승자는 바로 묵주완두콩 혹은 홍두라 불리는 아브루스 프리카토리우스입니다. 실제로 이 단단한 완두콩을 꿰어 묵주팔찌를 만들곤 해서 묵주완두콩이라 불립니다.
묵주 완두콩 속의 독소는 학명에서 유래한 아브린입니다. 아브린의 구조를 조금 전 봤던 리신과 겹쳐본다면 정말 거의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리신 수준의 독성이 보장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작동 방식도 동일하게 세포막에부터 유입된 후 골지체를 거쳐 소포체에서 단백질 합성을 박살내는 방식입니다. 독성이 리신보다 30에서 70배 정도 더 강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좋아하는 순위 매기기를 해보겠습니다. 식물 독 랭킹 베스트 7입니다. BBC니 뭐니 여러 매체에서 독을 갖는 동물, 식물 등 순서 매긴 것이 많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맘대로 한 것 같아서 이번에 직접 해봤습니다. 보고된 논문들에 알려진 수치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며 정말 애매한 경우에는 약간의 주관적 판단을 넣었습니다. 1위는 묵주완두콩입니다. 아브린의 반수치 사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흡입시 3.3 마이크로그램, 섭취시 1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효소도 결국 단백질이니 입으로 먹으면 소화나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흡입이나 혈관에 주사하면 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2위 역시 함께 살펴봤던 리신입니다. 피마자 속 렉틴 독소였죠. 반수치 사량은 킬로그램당 흡입시 3에서 5 마이크로그램, 주사하면 22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먹으면 20mg으로 확연히 높아집니다. 높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적은 양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3위는 바곳이라 불리는 아코니툼 마리에가툼에 함유된 아코니틴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투구꽃이라 불리기도 하며 사약의 주성분으로 유명한 물질이죠. 반수치 사량은 쥐를 대상으로 주사했을 때 체중당 4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반수치 사량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제가 주관적 판단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4위는 담배입니다. 그 정도로 담배가 위험합니다. 피우는 담배가 아닌 식물 담배 그 자체를 말하는 거긴 합니다. 니코티아나 타바쿰이라 불리죠. 담배에는 두 종류의 독이 가장 유명한데 먼저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의 반수치 사량은 인간 기준 섭취시 킬로그램당 0.8mg뿐에 되지 않아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고리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아나바신이라는 다른 종류의 독도 킬로그램당 11mg이라는 강력한 독성을 보입니다. 역시나 구조는 두 개의 고리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구조를 강조한 이유는 이름도 구조도 매우 비슷한 다른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바세인이라는 분자이며 이중결합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아나바세인은 담배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독이거든요. 나중에 동물 독 랭킹을 매긴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위는 벨라돈나입니다. 아트로파 벨라돈나라는 학명이며 함유된 독성 물질인 아트로핀은 우리도 몇 차례 봤습니다. 사실 벨라돈나에는 아트로핀보다 독성이 더 강한 트레메톤이라는 독도 함께 있습니다. 두 배 정도 더 강한 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위는 무슨 식물 이름이 자살나무 혹은 퐁퐁나무인가 싶은 캐르벨라 오돌람입니다. 자살나무인 이유는 이 식물의 과일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캐르베린이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쥐를 대상으로 봤을 때 섭취시 킬로그램당 17.8mg의 반수치 사량을 갖습니다. 마지막 7위는 만치닐이라는 식물입니다. 히포만의 만치넬라라는 학명인데 포르볼이라는 분자가 대표적입니다. 단지 대표적일 뿐 이 식물 속에는 온갖 종류의 독성 물질들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치닐은 작은 사과처럼 생긴 귀여운 과일인데 만치닐 나무가 있는 곳에는 경고문구가 항상 있습니다. 설명을 봐도 콜럼버스가 죽음의 사과라 불렀던 과일에 쓰여 있고 더 자세한 경고문에는 먹지 말고 수액을 만지지 말고 나무 밑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비 오는 날 비를 피하러 만치닐 나무 아래 서 있으면 나뭇잎을 스쳐 떨어지는 빗방울이 닿은 피부에 발진과 염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잎, 과일, 껍질, 수액, 뿌리 모든 곳에 독이 있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다음에 만치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약입니다. 리신은 아주까리의 씨앗인 피마자에 함유된 단백질 합성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과거 리신을 무기로 사용하려 했지만 가성비가 좋지 않아 좌절되었고 지금은 의료용으로 사용하려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리신이 최강의 식물 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보다 30에서 70배 정도 더 강한 아브린이란 독이 묵주완두콩에 함유되어 있습니다.